고쳐야 돼. 승범아. 야. 다 너 때문이다. 왜? 나 왜 내 때문에 말해줘. 엄마 고칠게. 엄마 뭐가 잘못됐을까? 나랑 됐어? 엄마랑 영원히 이별하자. 왜? 난 너희네 가족이 아니니까. 또 왜 그래? 난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왜? 승범이 행복은 뭔데? 내 행복? 응. 아무것도 없다. 그냥 살인진들에게 내가 불려야 된다. 왜 자꾸 그런 거야? 국어랑 아 승범이 왔어. 승범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늦었다. 오늘은 내가 죽고 해야 된다. 오늘은 내가 죽고 해야 된다. 으이? 갑자기? 응? 오늘은 내가 죽고 해야 된다. 자 승범아. 자 이제 승범아 가방 이제 이렇게 해봐. 야 선생님한테 야 하면 안 되지. 당신 이제 딱 춤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맞지? 게임했나? 자, 다른 친구들 이제 국어 시간 수업 시작해야 되니까 국어책 꺼내봐요. 네, 국어책 꺼내고 그리고 국어 활동책도 한 번 꺼내봐요. 두 개 꺼내봐요. 승범아, 책 안 펼 거야? 어? 국어책 안 펴볼래? 말씀을 잘 안 듣네. 어? 저는 쟤네를 빼서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어요. 아, 저런 말을.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자, 숲이라는 글자에는 자음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어요, 자음이? 숲인데, 지금. 한 개가 있어요, 자음이. 한 개. 네. 두 개. 숲과 필이 사용되었습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시옷, 시옷. 아유, 집중을 못하네, 이쪽에. 두 번째 문제는 누가 해볼지. 첫 번째 글자. 관심이 없어. 어디 가? 어머, 화장실 가고 싶나? 뭐지요? 뭐가 있었죠? 수에다가 도서관 갔다 올게요. 어머, 그냥 가요? 도서관 가고 싶어. 네. 아 저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닌지 선생님이 그냥 보내주시네요. 수업 시간인데. 신발이랑 양말 다 벗고. 또 책은 좋아하네요. 예. 선생님 걱정돼서 걱정되셔가지고 선생님도 고생하신다. 승범아 가자. 선생님이 엄청 챙겨주시. 그러니까. 자 승범아 밥 먹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안녕. 그래야 맛있는 거 많이 주시지. 당면도 찍어줄게. 싫어? 네. 안 먹어! 뭐, 안 먹어! 안 먹어, 이 야! 안 먹어, 이 야!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먹어! 안 먹어, 이 야! 안 먹어, 이 뭐야, 뭐. 피하느라 뭐. 아이고 우리 어머님 당황하셨군요. 저 때문에 손목 찍어오잖아. 야 들었나 왜? 비었나? 들어와봐. 응 들어가. 일로 가. 18일 나와가지고 괜찮아. 일로 와봐. 나 안에. 내 손목. 내 손목이. 야 됐어 그래 먹지 마. 내 손목 삐었어요. 시판 도구 흔들어가 그래 보자. 아이고 우리 어머님 걱정되시는 거. 아이고 교대 서울 세팅. 어머님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럼요. 그럼요. 자기가 피한 건데 이렇게. 약발은 나왔으니까 괜찮아. 뭔가 빨리 맛있게. 아이고 그래 착하다 그래. 기분이 풀렸나 보다. 아,
선생님이 아주 그냥 옆에서 계속 챙겨주시네요. 진짜 감사하다. 근데 이런 면이 좀 있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약간 갑자기 화를 내거나 네. 민감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확 하는 예민하게. 네, 막,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진짜 막 우리 아까 금쪽의 반응만큼 뜨거운 그런 건지 안주긴 안주. 그렇죠. 네, 네. 좀 굉장히 조금 튀겼어. 과하게 반응을 하긴 하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네. 네. 이런 거를 과민성이라고 또 표현해요. 과민성. 과민성. 네, 과민성인데 과민성은 뭐냐면요.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마치 엄청난 위기가 생긴 것처럼 반응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급식할 때요. 따끈한 국을 주는데 아이들이 미숙하고 급식실에서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나 데어서 화상을 입을까 봐 그렇게 뜨거운 국을 주진 않아요. 네. 그게 원래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이 딱 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에서는 한 3 정도의 뭐 반응을 한다. 그 정도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얘는 300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300만큼 표현을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요? 자, 무슨 글자가 생기냐 하면 이응 받침을 넣을 거예요. 없어. 자리에 없어. 아이고. 네가 수업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지. 아, 뒤에서 교장 선생님 지켜주시는 선생님이 진짜. 덥지? 괜찮아? 네. 교장 선생님은 승금이가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참 좋으시네요. 선생님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왜 몰라? 마음 먹으면 되지 않나? 그러게 말입니다. 말은 잘한다.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서. 속상하겠다, 그치? 교장 선생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승범이 앉고 싶은데 앉아. 앉아서. 승범아, 교장 선생님은 승범이가 진짜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즐겁게. 속상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왜 즐겁지 않노?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 태어날 때부터 제가. 그런 게 어딨어. 승범이는 지금까지 언제가 제일 좋았어, 기분이? 태어나서 엄마를 경찰서에 보낼 때. 엄마를 경찰서에 보낼 때. 뭐래요, 이게. 진짜요? 아니요. 그냥 거짓말이야. 네.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태어나서 엄마를 경찰서에 언제 보냈어, 네가? 태어난 지 6년 뒤에. 태어난 지 6년째, 6년 됐을 때 엄마를 경찰서에 보냈다고? 네. 왜? 엄마가 저를 낳은 게 유죄니까요. 엄마가 저를 낳은 게 유죄니까요. 아이고, 저런 단어를 어떻게 알아, 유죄 이름.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승범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승범이가. 전 우리 엄마 아빠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승범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승범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자식을 다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가 저희 X면 좋겠는데 이길 않아요. 저 진심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하는 말고. 수위가 세다. 수업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금초이가? 아니요. 수업도 많이 빠져나가고. 네, 학교도 쉬는 게 더 많아요. 아무래도 안 간다 그러고. 네, 그럴 때도 있고. 아직 시골 학교라서 5시까지 하는데 한 번도 5시까지 채워보지를 못했어요. 어머. 근데 또 최근에 또 안 좋은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일까요? 네.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어? 학폭으로. 예, 우리 금쪽이가요? 예. 그 이제 짚라인이나 그네 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앞에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좀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면 밀고 막 모래 뿌리고 아까 또 신발 던지고 막 이런 아이고. 행동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가 내려올지 기다리고 있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지금 초등학교 1학년도 그런 식의 절차가 있나요? 네, 저희도 이번에 좀 그래 놀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일부러 괴롭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예. 여러 친구한테 몇 번 이렇게 했으니까 지속적이란 그 단어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네, 다른 엄마 아빠들이 좀 싫어하니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그렇죠.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각자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솔직하게 들어보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가 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 하여튼 네 가지 해당 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승범이는 이제 중간에 지속적이라는 단어에 걸렸대요. 한 명을 그렇게 괴롭힌 건 아니지만 여러 명이 유치원 때부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명을 이제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네, 긁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단 수업 시간에 또 방해도 되기도 하고 집에서 얘기 잘해달라 이러면 제가 다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 밀거나 한 번씩 트러블 생길 때마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게 닌텐도 유튜브 이런 거 미디어 차단도 하고 반성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그게 여러 개 이제 누적이 됐나 봐요. 아이고. 근데 뭐 물론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뭐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고 뭐 수업에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좀 방해하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요반 아이의 다른 엄마가 봤을 때는 맞아. 수업이 잘 안 되는구나. 방해도 왜냐하면 그렇지. 얘가 도서관으로 가면 선생님은 얘가 너무 어린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또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지. 또 선생님 없이 있게 되는 거니까 네. 이반 다른 아이의 부모님들은 네. 또 나름 걱정도 많이 되고 속상하고 그러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선생님도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UCR만 봐도.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과 상담할 때 아이가 막 나는 죽어야 된다, 죽음에 네.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엄마 날 낳았으니까 유죄다. 유죄라는 거 그런 말은 네. 참 사실 어린아이들이 쉽게 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어른이 쓰는 말 같기도 네. 한데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나요? 집에서도 좀 해요. 아. 자기도 약간 슬퍼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도. 엄마가 날 낳은 게 유죄다. 아니 박사님 8살이 약간 죽음이랑 단어를 좀 이해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만 나이로 6, 7살 정도 되면 물론 개인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이 나이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내가 살 가치가 없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 나이에는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뒤로 하고 내가 죽을 만큼 괴롭다라는 건 굉장히 깊은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로 봤을 땐 조금 그렇진 않을 나이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애가 조금 뭔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힘들어하는 것이 계속 쌓이면 소화 우울이 오기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보이는 반응들은 단지 얘 소화 우울증이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는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아, 엄마한테 와봐요. 여기다 적어보자. 친구는 계속 타고 승범이는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치?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 예약했는데 짐 라인 안 주네. 아, 그건 좀 그런데? 나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네. 저는 빠르네. 이거! 어쩐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공부하셨고. 네. 표현을 잘 못하니까. 네. 아우, 진짜 노력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요. 승범이가 친구들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고 엄마가 가르쳐줄게. 승범이가 생각해보고 여기다 적자. 네. 승범이 짐라인 좋아하지? 대단하다, 엄마. 아유. 양보해줘. 근데 6학년 형아였어. 아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 형님. 형님. 형, 나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양보해줘. 아니 형님. 형님이라 해? 응. 형님. 아니 여기 요자도요. 형 요자도 해? 적극적이네. 형님도 어른이잖아. 초등학교 이후로 존댓말 처음 쓰는 것 같아. 되게 좋아하네. 그래 형아들한테 반말하면 혼나지. 그거 형아들이 안 지켜주니까 형아들한테 존댓말 잘 쓰고 쓴 거마. 근데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 보면 부모님들은 좀 짐작 가는 게 있긴 할 텐데 이게 딱 되돌아보면 어린이집 갔을 때 18년도 4살 때부터 이제 원장 선생님이 말이 좀 느려요. 언어 이런 데 다녀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5년 박사님 하시는 수원센터에도 가서 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4살 때부터 이제 언어 치료도 다니고 언어 치료 다니면서 또 이제 균형 감각이 안 좋다 해서 감각 통합 이런 것도 받으러 다녔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발달이 느려서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알았는데 지금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이제 좀 문제가 많으니까 막 이런저런 책이랑 막 보는데 네. 기사를 봤는데 승범이랑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약간 근데 최근에 이제 상담센터를 옮겼는데 오래 상담하시는 분이 걸어오는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이제 뭐 어머니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거 한번 의심되는 것 같다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아, 복합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그냥 애가 아직 어리고 학교 생활 좀 적응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의논을 하고 정말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좋아, 가자, 가자, 가자. 보호자 두 명. 보호자 두 명, 초등학생 두 명. 그다음 16개월 그 애들 총 3명 예 보호자 2명 아유 뭐 천국이죠 아 진짜 좋아 네 이게 다 단어들을 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다. 떠나지. 같이 놀자. 원래 키즈카페 가면 부모들은 쉬는 시간인데 따라다녀. 두 시간을 따라다녀. 아, 그렇구나. 네. 원래 전화할 때는 부모님이 해피 타임인데. 아유. 책임감 있게 또 챙기네. 누나가 잘 챙겨줘요. 승범아, 쿨하게 넘겨야 될 때가 있고 넘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 아니야. 혼내는 것도 나쁜 거야. 혼나는 것도 나쁜 거 알아. 근데 너가 때리는 게 더 잘못했어, 승범아.
오, 오 박사님인 줄. 어머, 어머. 미래. 야. 미래 오 박사님 되는 거 아니야? 승범아. 너가 그거를 고쳐야 돼. 아! 아! 오!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이제 이게 힘이 세니까 다치겠다. 저러다가 또. 아! 아! 하지 마! 주먹질 하는 것도 나쁜 거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매. 어우, 저, 야, 맞으면서. 어우, 아파. 승범아. 아. 야. 네, 잠깐만요. 어. 뉘앙스가 지금 우리 약간... 금쪽이는 아스퍼거. 네, 아스퍼거 맞는 것 같아요. 아~ 아스퍼거. 네, 아스퍼거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맞고요. 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 속상해라.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몰랐어요. 네. 이제 요즘 흔히 이제 얘기하는 집중력 ADHD, 아,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저도 예상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아니고 아스퍼거라고 해가지고 네. 좀 충격은 좀 받았죠. 많이 놀라셨네요. 네. 네, 너무 속상하죠. 네. 근데 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랑하고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더 꼬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학교의 네.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아스퍼거 증후군은 한스 아스퍼거라는 학자가 그 개념을 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의 연장선으로 봐요.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공통점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게 만 24개월 이후 내지 36개월 이후부터 많이 보이죠. 아, 유치원 같은 데 가기 시작하니까. 네네네. 그런데 보통 만 5살, 6살 되면 이제 또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또 만 6살 정도 되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담화나 담소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거절이나 자기 요구나 궁금한 거를 전달하는 거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몇 가지 설명을 네, 좀 더 네. 자세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언니. 네. 얘 아까 왜 소개 영상에서 네. 너무 귀여운데 그런데 하고 나온 네. 장면 있죠? 네. 얘가 왜 학교에서 그래. 실내화 던지고 네. 그게 왜 그랬냐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미묘한 인간의 뒤에 숨어있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안정감을 유지하고 사냐면 매일 반복이 되면 그 반복되는 데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요. 그래서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은. 네. 루틴이. 네. 근데 매일 학교에 가면 한층 올라가서 자기 교실로 가서 복도에서 슬리퍼를 갈아 신고 네. 교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촬영을 하면서 네. 그 복도에 누가 서 있었던 거죠? 카메라맨. 제작진이 서 있었던 거예요. 네. 카메라 들고. 아~ 이거는 자기가 매일 경험하던 루틴에서 아, 어긋나. 어긋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때 그 루틴에서 벗어난 이 환경은 얘한테는 생달리를 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실내화를 던지고 승범아 던지면 안 돼? 승범아 아니야.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되게 이 어려움이 있는 아이에 대한 안 된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걔는 좀 아픈 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금쪽이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친구들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잘 친해지고 잘 지내는지를 어려워하는 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걔랑 친하게 지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걔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 때는 옆에 가지 말라고. 금쪽이가 많이 힘들어할 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몫이야.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10분만 딱 쓰자, 알았지? 집중해서. 몰라. 자, 써보자. 좋겠어, 승부의 마음대로 써. 그리고 온탕 하면 또 어려운 건 또 뭐가 있지? 온탕은 뜨거운 일이잖아. 뜨거움. 뜻자도 어렵다. 그 글씨가 디귿자 두 개인데 반대로 됐는데? 다시. 엄마는 이제 사망이야. 엄마 왜 사망이야? 잘 쓰면서 왜. 네?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확 하는 예민한 네네. 맞아. 이번에는 학교 생각하자. 학교 해보자. 학교. 학교 할 수 있어. 학교. 엄마 손을 하나 먹일 생각이야. 손은 먹으면 안 돼. 엄마 손 두 개 다 있어야 생활하지. 학교. 엄마는 뭐 아무렇지도 않으시네요. 화도 안 내시네.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 쓸 때 승범이만 놀면 승범이도 속상해, 그지? 선생님 느려도 천천히 쓸게요 하고 알림장도 줬고 1번, 2번 천천히 적어서 와, 알았지? 엄마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니... 승범이가 학교에서... 아이고, 진짜 아팠다. 진짜 또 코피 난다니까. 저 눈 찔르면 또 그런다. 승범이 엄마 여기 턱 때린 거는 모르고 때린 거지? 아니 실수? 엄마 자꾸 놀라고 이렇게. 아 그래, 아 미안해. 충치. 무슨 말 나 했어? 엄마한테 욕술 했다. 그래, 또 혼날 뻔했지, 그지? 잘했어, 아니, 잘 참았어. 아니, 참지 않았어. 그랬어? 보자. 10분 썼네. 엄마 콜라 줄게. 아니, 100분 썼다고. 오, 잘했어. 100분 같은 10분을 썼다고 잘했어. 야, 너 이 티라노야. 아니, 저렇게 예뻐하는데. 그런 단어를 어디서 배운 거야? 엄마. 엄마한테 새끼 쓰는 거 아니지? 친구들한테도 새끼 써서 혼났잖아. 아니, 더. 엄마한테 새끼 티라노라 했지. 알았어. 엄마 콜라 갖다 줄게. 지금 먹을 거야? 나중에. 나중에? 언제? 내일. 왜 또 기분도 안 좋아? 엄마가 날 낳은 게 유절. 왜? 뭐가 속상해? 또 왜 슬퍼졌어? 승범아. 네? 승범아. 왜? 예전부터 엄마한테 잊혀진 존재. 엄마한테 왜 잊혀진 존재인데? 승범아. 엄마랑 맨날 같이 있으면서. 엄마랑 키워지기 싫었어. 엄마한테 키워지기 싫어? 이제 집밖에 안 살고 싶어. 갑자기 콜라에서 왜 이렇게 가져와? 너무 슬퍼졌어.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알 수 없다. 와. 글씨 공부도 잘하고 왜 이래, 속상해. 잠깐만요. 멈춰봅시다. 큰 문제네. 큰 문제. 정말 큰 문제. 아, 이런 말씀. 네. 왜 큰 문제라고 하냐면요. 얘가 왜 급 기분 나빠졌잖아요. 네. 이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콜라까지 준다 했는데. 지금 보면 엄마는 초지일관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쁘니까 토닥거려주고 만져주고 스킨십을 끊임없이 해줘. 그러니까. 애정을 담아서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엉덩이를 토닥거려주고. 그러나 사랑을 가득 담은
스킨십이 얘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봐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그러니까 몰랐지 뭐. 얘는 자극에 대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아이예요. 외부 자극에.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외부 자극이에요. 엄마는 되게 손인데도. 싫어요. 이런 거.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싫어요. 아니 실수. 엄마 자꾸 놓으라고. 아 그래. 아 미안해. 충치. 잡지 마요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손도 잡고 울도 네. 해서 그다음 또 고개도 한번 흔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애가 같이 있으면서 엄마랑 키워지 싫었어. 엄마한테 키워지기 싫어? 아 그렇게 또 표현이 되는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요 완전히요. 외계어 같은 거 써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표현한다면 엄마가 이거 내가 잡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잡으니까 아니 엄마 하지 마요를 야! 야 너 디라노야. 근데 너무 어렵지. 이게 너무 어려운 아이예요. 절대 몰라요. 오 박사님 우리 뭐 절대 모르죠. 나도 네. 엄마처럼 행동했을 것 같아. 오히려 애기가 엄마를 너무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네. 이제 격하게 반응하거나 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무덤덤하게 하는데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이 모든 상황에서 나 좀 엄마한테 왜 내가 만지지 말라는데 계속 만져?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절대 모르죠.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근데 얘는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계속. 손 멈춰. 다시 보니까 아시겠죠? 네. 얘 계속해서 손 잡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 말라고 손 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엄마는 애정을 듬뿍 담은 스킨십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콜라 지금 1%만 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콜라 빵댕이 때리지 마. 나도 이거 원했네. 나 콜라 줄게. 그 엄마는 때리는 게 아니라 승범아 토닥토닥 한다고 하는 거야. 저들 엉덩이 토닥거리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그게 사랑이지. 그치? 이렇게 하니까 급좌절이 된 거야. 어떻게 표현을 해도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괴롭죠. 안 되죠. 그렇죠. 괴롭죠. 자기 스스로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우리 엄마를 죽어버렸어. 엄마 왜 이랬는데? 숨 크게 쉬고 하나 둘 셋 살려. 엄마한테 이 얘기하면 혼나겠지. 하지 말아야겠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엄마 지금 콜라 주려고 따르고 있는데 승범이. 숨 크게 쉬고 등산 온 것처럼. 지금 봐봐. 이것도 계속, 네. 이것도 이제 만지지 네. 엄마를 네. 때리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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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네. 괜찮은데 승범아. 엄마는 괜찮은데 이렇게 다른 친구도 이렇게 때리면 싫어하는 거 알지? 응? 오늘 왜 기분 나쁜 거 있어서 왜 이래요? 오늘 왜 이러지요? 누구를? 나. 너를? 나 말이야. 너를 왜? 네, 이게. 범이 이제 기분 좋아졌어? 그래 이제 좀 앉아서 쉬자. 그래.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 키우기 엄청 어려운 아이예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네 그러나 금쪽이 엄마 아빠는 어떡하든 화 안 내면서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면서 키우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허용적이세요. 아 애를 뭘 혼을 내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엄마를 때리는 건 괜찮은데 가서 친구 때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되지. 곤란한 문제예요. 자, 특히 얘는 어떤 아이냐면 한 번 입력이 되고 나면 수정이 어려운 아이예요. 아, 이거 잘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잘 들어가야 되는 아이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사람의 몸을 건드리면 안 되라고 말해야지. 엄마는 되는데 학교 가서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특히 얘 같은 애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안 되는 원칙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거를 아주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거를 유연하게 적용 못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학교에 가셨네요. 아, 제일 불편한 시간이다. 뭐 저거 뭐야 6월 초에 부모님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는요 학교폭력 심각하겠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심각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승관이가 전학 안 가면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뉴얼대로 진행할게요. 네. 이 정도 하고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일 가벼운 게 이제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고 제일 무거운 게 전학조치예요. 강제전화. 괴롭힘을 당한 그런 부모님들도 매우 그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까 마음은 네, 저도 이해해요. 네, 승범이가 잘못한 거니까. 아유. 그래. 아유, 이상하다. 세상에. 그럼 동생도 이따가 소개시켜줄 때 여기 예쁘게 그려줘. 네. 자기가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 엄마는 나는... 선생님! 네. 제 직업도 썼어요. 엄마는 나는 요 색깔 좋아했으면 좋겠어. 조용. 엄마 선생님 얘기할 때 조용. 엄마가 나는 요 색깔을 소개하고 싶어 하면 요 색깔. 나는 아이고. 아빠를 요 색깔에 하고 싶으면 요 색깔에 하는데 그림 그리는 거, 엄마 닮게 아빠 닮게 그림 그리는 거. 아. 그다음에 여기는 특징을 쓰는 곳인데 제일 처음에 엄마. 그 다음에 나이 아니면 이름 이런 거 쓰는 거 좋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 먼저 그려봐요. 함께. 아휴,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생각도 많고. 보니까 걱정이 늘어지지. 나는 막 돌아다닐 것 같았어. 나는 솔직히 돌아다녀도 그냥 자기 자리 주변에서 이래 맴돌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평소에 보면은 더 심할 것 같아. 기분 나쁘다 하니까. 그렇지, 지금 기분이 좀 들떠 있습니다. 욕하고 막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조금 다른 사람 감정도 알아야 되고 예의도 알아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가르칠 게 너무 많다. 갈 길이 멀다, 아빠. 가르칠 게 진짜 산더미네요. 승범아. 응? 승범아. 응? 일어나자 승범이. 아, 아유, 아 승범아 기분이. 뭐 요새 말 잘 듣는 줄 알았더니 왜 이러지? 엄마가 사람 때리는 건 절대 안 된다 했죠 우리 집에서. 엄마는 나 한 시간 너무 깨죽여. 어머 엄마가 널 웃기다니. 그럼 게임하게 해준 게 웃긴 거야? 다 너 때문이다. 왜 나 왜 내 때문에 말해줘. 엄마 고칠게. 엄마 뭐가 잘못됐을까? 나랑 됐어? 엄마랑 영원히 이별하자. 왜? 난 너희네 가족이 아니니까. 또 왜 그래? 아, 어디서 문장을 배워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분 무너진다, 엄마, 무슨 마음.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분 안 좋다는 거냐.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잖아. 고래의 티라노는 저를 집 밖으로 나가게 조종해줘요. 아, 엄마는 절대 안 우는 사람인데. 엄마도 진짜 지치지. 모델이 티라노는 절 집 밖으로 내보내게 조종하는 그런. 그건 고대 티라노 나쁜 거야. 어린이는 집 안에서 행복해야지. 난 집 안에서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다. 엄마랑 성범이랑 아빠랑 승현이랑 행복해야지. 또 뻥치고 있네. 왜? 난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왜? 승범이 행복은 뭔데? 내 행복? 아무것도 없다. 그냥 살인진드기에게 내가 불리해야 된다. 왜 자꾸 그런 말 해? 엄마 승범이 그런 말 하면 마음이 아파. 전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왜? 엄마가 절 사랑해주니까요. 엄마가 제일 사랑해주니까요.
배에 혹이 있었는데 14cm가 넘었어요. 지르미라고 건강하게 잘 태어나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뭐 뇌성장 얘기가 느리고 장애가 온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다 엄마 탓 같아. 아 승범이가 내 때문에 이렇게 느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느린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마음에 많이 찼구나 싶어서 그게 너무 미안해요. 선생님이 진짜 감당하기 너무 힘드시겠어. 아이고. 저는 제 새끼니까 참고 화나도 이렇게 하는데 남미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또 다 이렇게 우리 금쪽이만을 위해서 오롯이 신경 쓸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이렇게 일반 학교에 그냥 계속 적응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금쪽이가 좀 더 적응하기 쉬운 학교로 뭐 전학을 간다는 건 뭐 분명히 지금 상태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서 특수학교는 금쪽이하고는 맞지 않아요. 아, 또. 네, 왜냐하면 학교는 커도 반의 인원이 한 5-6명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자리가 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도움반 제도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도움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이유든 정규 수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도움반이라 해서 그때는 내려갔다 오는 건데요. 근데 도움반이 아마 그 학교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도움반 선생님이 계시죠.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도움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원반에서 생활하지만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는 도움반 선생님이 좀 아이를 좀 보살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학습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그럴 땐 얘 수준에 맞게 선생님이 이제 따로 수업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제공해요. 그래서 도움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건 저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를 좀 이해하는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십시일반 아이의 어려움을 좀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은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노력할 부분과 부모가 도울 부분과 의료진이 또 도울 부분과 이렇게 서로 상의를 잘 해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자는 얘기죠.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그녀랑 짐라인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애 학교 좋아해요. 학교 생활은 어때? 없어요. 이해해준 사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야? 2015년 10월 5일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첫 생일이었거든요. 제 첫 번째로 태어난 걸 축하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행복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행복했거든요. 엄마랑 사이는 어때? 괴롭힌다고. 엄마 가슴 속에 얼음을 집어넣기 때문이. 아프게 한다는 얘기. 떨어질 수가 없다.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난 집안에서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다. 엄마랑 승범이랑 아빠랑 승현이랑 행복해야지. 눈물 왜 흘려 또. 승범이가 엄마 슬프게 해. 도움 필요하지 않다. 승범이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고 공룡을 좀 지나치게 좋아하고 화를 한 번씩 못 참긴 하지만 항상 주먹질하고 욕하고 남들을 괴롭히는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선생님 말 코칭 듣고 어떻게든 다 고쳐주고 싶어요. 네. 맨날 뭐 물론 진심으로 엄마가 싫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네. 자기도 그렇게 했던 게 엄마 가슴에 얼음을 넣었다 얘기하고 이러는 게 진짜 속마음을 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저런 속마음을 사실 네. 얘기하고 네.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난 자식. 잘난 자식만 귀한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식도 이 우주에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꽤 장기전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쭉 보셨다시피 사회적 관계 형성의 미숙함.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결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방법은 현재 의학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사회성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유연하게 잘 지내고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치료를 통해서 지금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증상들은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민성. 좀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균형을 좀 도와주는 치료제들이 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먹고 아이가 과민성을 좀 줄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가 지금 이제 일을 쉬고 계시잖아요. 학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학교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복도에 딱 계셔야 돼요. 왜 복도에 계시라고 하냐면 애가 교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명해주고 들여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은 얘만의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일단 아빠가 딱 복도에 계시면서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아이가 수업 중간에 나오면 딱 금주가 지금은 수업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 그럼 수업 수업은 교실에 있어야 돼 이렇게 아주 콘크리트처럼 그냥 굳건하고 분명한 경직된 원칙을 딱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집에서는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돼 이걸 얘네들은 못 배워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한번 입력이 되면 그 하면 안 된다라고 교정시켜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거는 어디서든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교부터 하교까지 얘는 친구랑 잘 지내고 공부를 잘해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활을 잘하고 오는 게 얘 목표예요. 난리치지 않고 그냥 잘 있다 오는 거. 그걸 먼저 가르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밖에서 아빠가 딱 복도에 앉아있다가 얘가 나오면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딱
인사시키고 데리고 오고 루틴 내지는 구조, 스트럭처를 딱 배우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범아! 승범아! 학생님! 안녕? 승범아 안녕? 승범아,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너 기다리고 있거든? 승범아? 승범아,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 승범이 여기 앉자. 파트, 파트. 동서울, 남서울, 동서울, 남서울. 승범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내가 한번 해야지. 오, 힘도 세. 응? 엄마, 하이파이브. 아야. 선생님 봐봐. 선생님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응? 어떤 사람이 좀 조금 아프거든. 살살. 어떻게 하면 살살 하는 거야? 하이파이브. 한번 살살 해보자. 네. 오. 네. 오, 짱. 오, 잘했어. 살살 하는 하이파이브. 아우, 잘 배웠어. 무슨 엄마? 잘 배웠어. 무슨 엄마? 안 줘. 싫어도 안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고쳐야 된다고 맨날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전 제 새끼니까 참고 하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맡겨놓기도. 그래, 다른 부모님들도 이렇게 전화해보면 그 이 프로그램 하시고 치료받으시기 하신 거를 큰 결심 하셨다고 되게 예, 그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집에서도 책상 빌려주셔갖고 아빠랑 친구에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계속 주입식 교육으로 암기하듯이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갖고 이제 하시고 우리는 학교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 가정하고 학교와 같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면은 충분히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문자나 전화로 드릴 테니까 가정에서도 뭔가 저한테 어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네, 그렇게 해주세요.